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시가 꾸리는 진상조사단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모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. 공문도 보내고 의견도 물었지만 모두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. 이유는 성추행 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할 주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장용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 15일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여성단체, 인권 전문가,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서울시는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 두 단체는 서울시가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입니다. 지난 17일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두 단체를 직접 찾아갔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. 셀프 진상조사 논란에 서울시는 지난 17일 진상조사단을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어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두 곳에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세 번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.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